안녕하세요. 첼리돌이TV의 첼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종이접기를 해볼 건데요. 종이접기는 바로 이 펭귄 종이접기입니다. 이 펭귄은 일단 서서 일단 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탁 닫으면 아프답니다. 그럼 이제 진짜 만들어 볼까요? 고고! 자,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자, 여기 큰 종이 검은색, 흰색이 필요한데요. 꼭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되고요. 자,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이거는 작은 걸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로 여러분이 잘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일단 큰 걸로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세모를 접어주시고요. 세모를 접어주신 후 펴주세요.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만들 때처럼 이렇게 꼬깔콩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요, 이 상태에서 여기 조금만 올려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펴주시고요. 여기서 이 상태에서 또 조그맣게 세모를 만들어주세요. 펴주세요. 이 상태에서 내려주시고요.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처럼 위에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대로 올려주시고요. 아까 접은 선대로. 그 다음에 뒤집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조금만 한 이 정도 내려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접으세요. 아,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? 그리고 여기 아래를 이렇게 조금만 벌려주세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있던 걸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. 이렇게. 접어주시고요. 그러면 그리고 뒤집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보면 완성입니다. 드디어 완성입니다. 이거 좀 쉬워 보이지만 좀 쉬운 난이도가 낮은 펭귄입니다. 이렇게 잘 세워서 이렇게 딱 세워집니다. 자, 이거랑 비슷하죠? 하지만 얘가 좀 더 작은 거, 얘가 좀 더 큰 거랍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벨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